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최요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이렇게 씩씩해서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격전지 분석, 오늘은 서울 광진으로 가볼까요? 예, 광진 갑 지역입니다. 네. 지역적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광진 갑은 서울 안에 작은 서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하철이 3개 노선에 통과하고요. 동서울 터미널로 상징되는 교통의 요충지죠. 동시에 송파, 강동, 강남 등 범강남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상류층과 서민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서울의 표밭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표의 향배가 달라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개발 공약이나 정권 심판론 또는 야당 심판론 뭐 여러 가지 정치 환경과 이슈 등으로 공략한다면 각 당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광풍으로 한나라당이 각각 광진갑을 탈환했습니다. 네. 그때 뉴타운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거 진짜 도루묵광 대표적으로 그렇죠? 속은 부도수표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일단 이제 야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김한길 의원, 그리고 전해숙 전 의원. 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요. 예. 여당에서는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두 명인데요. 친박연대 대변인 출신인 전지명 씨와 그리고 구청장 출신인 정송학 씨. 이 두 사람이 공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럼 하나는 친박이고 하나는 비박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야당 특성부터 보면요. 서울 광진갑은 서울 48개 지역구 중 안철수 공동대표의 노원 병과 함께 국민의당이 유일한 현역 의원을 품고 있는 지역이죠. 네. 19대 총선 당시 전해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 광진갑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 향후의 간부에게 금품을 돌렸다 이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전격적으로 박탈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한길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정송학 후보랑 같이 그 대결을 벌였는데요. 김한길 후보는 의원이 됐으니까 유효득표 52.1%를 얻어서 당시 정송학 후보의 보다 7.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전해숙 전 의원이 아까 공천 확정됐지만 후보자에게 전격 탈락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201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그 전해숙 전 의원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있던 새정치연합 시절에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서울 광진구청장 후보 공천 신청했습니다. 낙선이 되죠. 낙천이 되죠. 공천을 아예 안 줬군요. 예. 자기 잠재적 경쟁자인 김한길 의원이 지금 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에. 그렇죠. 공동대표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13년 광진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뛰어들며 김 대표에게 도전한 것을 놓고 정치적 보복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 안 키우려고 구청장 되겠다고 원선했을 때도 떨어뜨렸던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게 전해숙 전 의원의 얘기다. 여당에 보면요. 현재 그 정송학 예비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4기 광진구청장이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일단 여론조사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하나고요. 하나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모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1차 리얼미터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표본은 514명, 응답률이 1.9%,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네. 이건 이제 또 유선 자동응답으로 92%, 스마트 앱으로 이제 여론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8%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34.5%, 더불어민주당이 19.8%, 국민의당이 17.3%, 정의당이 7.7%, 기타 정치는 3.4%, 지지정당 없음 17.9%.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12%, 13%가 좀 더 높죠. 이게 한 달 전 조사인데 예. 그때는 국민의당이 상당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 예. 20, 국민의당 17. 거의 예. 뭐 쌤쌤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신뢰 수준,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를 보면 뭐. 그 범위 이내죠. 범위 이내죠. 네. 이건 김한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하. 문제는. 이게 이제 이게 그 정당 지지도인데. 네. 문제는 현역 의원 재지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을 다시 지지할 거냐 말할 거냐. 예.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재선을 지지한다는 게 25.8% 밖에 안 되는데 교체가 60%가 넘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대결을 벌였는데 이제 3당으로 나왔죠. 3당 가상 대결을 했는데 새누리당 후보를 전지명 후보를 놨을 때 지역위원장으로 놨을 때 새누리당 전지명 33%, 전혜수 27%, 김한길 23%예요. 오, 3등이네요? 예, 3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국회의원 양자 대결 만약에 김한길이 있다 하더라도 전지명이 41%, 김한길이 33%예요. 설령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새누리당 후보한테 진다. 근데 이후에 이제 그 2차로 네, 두 번째 조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했던 그 이건 ARS일 때 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5%가 나왔어요. 와. 국민의당이 확 떨어졌습니다. 13%로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19% 그대로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현역 의원 지지도 새로운 인물을 교체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68%. 현재 김한길 의원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예. 가상 대결은 이번에 정송학 후보를 했을 때 1대1 대결이요. 정송학 51.8%, 김한길 25%. 가상 대결 전해수를 했을 때도 정송학 47%, 전해수 23%. 김한길, 그러니까 3자 대결이구나. 18.6%.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3자 대결 하면 김한길 의원이 3등이네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동메달. 지금 그런데 전해수 예비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일축하고,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최선은 제가 당선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분이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분이 누굽니까? 김한길 의원이죠. 그래요. 예, 김한길. 왜 그럴까? 예, 그, 국민의 김한길 의원은 이제 지금 좀 난감하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이 지역에서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전지명이 되든 정송화이 되든 누구든 상관없이 야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자 대결 구도 때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는 것을 서울 속의 서울이라는 광진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여기엔 예. 또 김한길 의원의 인기 하락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머리 허옇게 세신 김한길 의원의 부인이 또 유명한 분 아니에요? 예, 최명길, 탤런트 최명길. 그분이 막 돌아다니면 좀 올라가고 그러지 않나요? 조금 영향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유명인사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성범 씨 중구에 예, 신은경. 신은경 씨가 네네. 그때 목욕탕을 그렇게 여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 표는 다 떼값이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최명길 탤런트는 저 중전남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후한. 한복 입고 나와서 지지하도록 하거라. 뭐 이러면 어떻게 되나. 어쨌거나 광진갑이 김한길 의원이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현재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로 돌거나 피하지는 않겠고 걱정은 많지만 뭐 끝까지 한다 이런 얘기겠죠. 예. 여전히 3자 대결로 그냥 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자 대결에서 현역 의원이 3등 나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충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호경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송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연쇄 인터뷰입니다. 조영선 변호사에 이어서 참여연대 출신의 이헌익 변호사 이렇게 두 분 연속으로 하겠는데 먼저 조영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조영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조선일보 일면톱이 공개가 되면서 기자들이 한바탕 바빴고 SNS도 꽤 떠들썩했는데 변협에서 예예 지금 상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링의 대상 이제 원인을 낳고 있는 그 테러 방지법안에 대해서 변협에서 자문 뭐 법률적 견해를 줬는데 아 뭐 이거 문제 없다. 뭐 이제 예, 예. 변협에서도 이렇게 추인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해지고 해서 제가 심야에 몇몇 분을 통해서 긴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결례를 무릅쓴 늦은 시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뭐 민변 등을 비롯해서 사실 이게 지금 변협과 뭐 민변 등으로 싸울 그런 구도는 절대 아니고요. 예, 변호사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대표적인 직능단체의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변협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이래도 되는 건가? 둘째, 예, 예.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데 왜 예. 법률가 전문 집단인 변협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왜 지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셔가면서 저러는 건가? 이 두 예, 가지로 예.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조 변호사님께 일단 여쭙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것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라는 게, 변협에서는 지금 별 문제가 예. 없다고 회신을 했는데, 예,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아주 많아지고, 테러방지법안의 예.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우 그런 거였어? 그렇단 문제 예, 있는 예. 거 아니야? 라고 학습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대한변협에서 이런 의견을 이제 일정하게 새누리당이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제 요구하는 법률 자문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일정하게. 네네네. 네, 네. 그러나 이제 좀 더 신중을 기할 부분들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또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안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는 의견이라면은 좀 더 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같은 김정은 새누리당 정치위원장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어지는 것은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정치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변협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변협의 입장을 내려면 집행부거나 예. 또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의견 그렇습니다. 조율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급박하게 사실 24일자로 제출되어진 이 법률 의견서이거든요. 예. 왜 이 상황에서 제출되었는가라고 하는 점 참 좀 미묘한 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상당히 또 여당과 야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훨씬 더, 이 법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들을 듣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민주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의견 수렴 절차, 예를 들면 회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그 지방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네.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서 또 심지어 이 법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사안에 예. 또 이런 법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모두 생략 무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대한변협 회장님과 몇몇 사람들의 결정된 것이 몇몇 분의 의견이 말하자면 전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의 어떤 의견인 양 이렇게 그 조선일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예. 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설령 좀 시일이 촉박했다고 하더라도 예예 예. 지금 변협 회원이 몇천 명, 그 만 명 2만 명쯤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민 아니 전체 회원 투표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물론 그래도 그렇죠. 예. 주요한 절차 논의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급할 때는 막 몇몇 사람들의 마음만으로 해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는 바는 그런 절차들은 뭐 아주 그 사안 자체가 예. 너무나도 헌법이랄지 법률에 위반되어진다랄지 뭐 이런 부분이라면은 또 시급적으로 해야 된다라면은 그럴 수는 있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네. 모든 것을 생략하고 몇몇 분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가신가? 예. 이제까지 그 대한변협은 2003년도에 당시에 그 이 테러 방지법안에 대해서 반대글을 냈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불과 12여 년 지나서 어떤 내용적인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때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던 것과 지금 국가비상사태라는 거 하는 거 13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사정이 바뀌어서 북한의 핵기업이 테러방지법을 막아질 수 있는 것인가, 성질이? 네. 본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예. 법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연히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2003년 이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작년부터 예. 지금 이 법안은 논의가 됐었어요. 예, 그렇다고 예. 보면 최근에도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할 시간은 있었는데 그렇죠. 특정 예. 정당의 뭐 정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예. 변협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건 이랬습니다 하고 후딱딱 써서 제출해야 할 만큼 만약에 그게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아니고 예. 뭐 녹색당이라거나 뭐 예. 정의당이라거나 조금 아 이런 정당에서 미안합니다 이른바 예. 군소 정당에서 그렇게 의견을 물어왔어도 회장단이 빨리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마 아마 접수 창구에서 아마 장기간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아. 비서 책상 속에 잠깐. 왜냐면 네. 어차피 이제 회장님이나 위에 그 분들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의견까지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 통상적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 2만 명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네. 단순히 특정 정당의 자문 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법률 의견서라고 하는 게 국회의 그 의사국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받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채널도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이제 최종적으로 성안하는 데 있어서, 그 이혼의 차원에서 한번 대한변협이나 또는 다른 직면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어떤 공적인 그런 요구가 아닌, 예.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 만일에 테러방지법에 의견을 냈다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거 아마 답변을 안 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혹시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겠죠. 좀 그, 어떤 정치 중립성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리 그 국민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그 보도를 보면서 상당수 국민들은, 아, 변협도 이렇게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추인을 해줬구나. 자문 의견을 냈구나. 예, 예. 그래서 변협의 이름이 결과적으로는 여당 법안에 뭐 결과적으로는 복무하는 예 힘을 실어주는 게 그렇죠. 이 효과를 노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게 많은데 예. 조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대단히 이제 뭔가 좀 각본처럼 움직여진다는 느낌들이 아 느낌이 사실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어제 뭐, 김정은 그, 정치위원회 그것을 들고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또 조선과 보도를 하고, 아마 종편에서도 많은 보도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공익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뭐, 성명서를 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한변협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무시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도 있고요. 네, 성명이 발표가 됐죠. 예, 예. 네, 또 그것은... 지방 변호사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결진되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네. 단순하게 테러 방지법이 옳지 그러냐 찬반이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 절차와 방식 또 내용
그렇습니다. 한번 그 대한변협의 그 검토 의견서를 보시게 되면요. 네.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 1인 인권보호관에서 심지어는 인권보호관에서 네. 이 테러방지법의 어떤 기본 침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정말 단문단단식으로 예.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런 A라고 하는 질문이 오면은 이것이 괜찮을까요라고 하면은 A, B, C라고 하는 사례들을 검토해 본다랄지 예. 저는 전에 어떤 관행들을 검토해 본다랄지 이게 가는 위험성을 본다랄지 이러면서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법률 자문 법률견서 양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런 질문. 그래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어제 이 조선일보 일면톱을 보고 하창우 변협 회장님 예.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봤어요. 예, 예. 공개 질의서도 있고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폐쇄됐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전화하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공익변호사회에서 성명은 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논란이 좀 상당히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지켜봐야겠죠. 변협 내부의 예. 논의 과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주세 회장님 때 뭐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일부 보수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항의한 전례도 있었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제 대한변협 회장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일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의견을 표명하는 데서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부터에 대해서는 찬반을 의견을 묻는다라는 그렇죠. 절차상의 이런 절차적인 문제. 민주적 정당성을 좀 가져야만이 네. 사실 그게 있는 거고 또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30 변호사들의 30대 70이라고 하는 찬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그 찬성과 찬성 의견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의견을 제출할 때는 소수 의견도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것을 같이 설명함으로 해서 네. 법률 자문의 질들을 높이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성과 합리성의 대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협에서 절차의 대표성을 무시할 만한 이런 회신들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갈까요? 참여연대 그래서 오랫동안 애써 오셨고 지금은 경기도 성남의 분당 출사표를 던진 이현익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이강윤의 오늘과 국민 라디오 그러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예.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전화... 제가 한번 펑크를 냈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잘하시네. 이거.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예, 예.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 아유, 모든 일이 하여튼 이상하게 모피 법칙이 발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뭐 배터리 어쩌고 막 그래 가지고 아, 예, 배터리라 그러면 안 되고 배터리.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현익 변호사 1차 배터루입니다. 배터루. 이현욱입니다. 아, 이현욱 예. 변호사님. 배터루입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지금 선거 운동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이제 두 달쯤 됐습니다. 예. 벌써 두 달이나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전에 막 저 뭐 장동건이나 이렇게 뭐 최명길, 김한길 이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시잖아요, 우리 이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두 달 전에 막 명함 돌릴 때 하고 요즘 명함 돌릴 때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죠. 일단 제가 현수막을 굉장히 크게 걸었거든요. 여기 그래요? 예, 시외버스 터미널에 현수막을 걸어서 역할 예.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예. 또 명함도 많이 돌리고 예, 예. 주변에 또 인사도 많이 드리고 예. 공약도 좀 많이 발표하고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그거 하나 만드는데 비싸죠? 비쌉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좀 서로 크기 경쟁하는데. 네. 뭐 각 정당들 막 또 뻘겋고 퍼렇고 막 하니까 정신도 사납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 돈도 좀 줄이면 좋겠는데. 자,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한 15년간 어떤 일 하셨는지 한 1분 30초 동안만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참여연대 민생만 본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민생 문제, 복구하는 예. 문제죠. 주로 많이 했던 것이 가계부담 낮추기 운동입니다. 예. 그중에 이제 교육비, 대학 등록금, 또 무상급식 운동, 반값 등록금 운동, 또 통신비, 통신비도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뭐 기본료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도 했고요. 통신비 인하 운동도 계속 펼쳐왔고 또 이자 낮추기, 이자율을 낮추자, 그리고 이자 부담 낮추는 그런 운동들도 계속 전개해왔고요. 주거와 관련해서 이
전월세 인상률을 좀 제한하자 네. 또는 갱신청구권을 좀 보장하자 이런 운동들 뭐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과거에 또 분양가 상한제 운동 또 원가 공개 이런 운동도 계속 펼쳐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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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실은 분당 주민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이에요. 네. 분당 갑구.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들 그렇게들 말합니다. 뭐 천당 아래 분당. 저는 잘 그 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네. 후보는 그냥 가서 말뚝만 꽂으면 계속 되어온 것이 여기다 그러거든요. 네, 분당 그렇구나. 을에서 손학규 후보가 한번 된 적 있는 거 빼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필 야당 후보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 갑을 골라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뭐 시민운동을 하면서 사회를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요. 네. 사회가 좀 더 형제가 넘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실제로 시민운동 제가 15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정치를 바꾸어야 민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시민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정치를 바꾸어서 좀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자고 하면 정치를 좀 바꿀 수 있는 곳, 어디서 당선이 되면 정치를 좀 더 많이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아, 파급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당 판교 지역에서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정치를 바꾸는 데 그런 큰 어떤 뭐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서 한번 바꿔보려고 예, 도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실 예정이십니까? 그게 이제 정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치를 계속할 생각인데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낙선하게 되면 변호사 일을 해야 하다가 되겠고요. 네. 예. 사짜 돌림이 그런 게 좋아요.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쫄쫄 굶거나 그런 거 아니고. 예, 변호사는 그게 참 잘됩니다. 예. 변호사들 많은데. 그 표창원 경찰대 전 교수가 영입 1호다 그러면서 많은 주목도 받고 인지도도 좀 있던 예. 분이었습니다만 그랬더니 이현욱 변호사께서 야 이거 좀 그렇다. 내가 실은 더 이 빨리 얘기가 오고 하는데 나는 영입 0호야 그런 말씀하시고 다녔어요. 왜 영입 0호예요? 아, 그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네. 이게 제가 작년 12월 9일 날 입당을 했거든요. 아 당에 이제, 들어간 게. 예, 그 입당식도 했고 제가 또 뭐 이쪽 그 민생 경제 분야 민생 입법 분야 굉장히 전문가다 보니까 네. 당에 이제 최초 영입 인사다 이런 얘기를 그때 입당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뭐 언론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부각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표창원 교수님이 이제 입당하시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또 부각이 되고 또 워낙 유명이시다 보니까 예. 당에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먼저 입당했는데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그럼 영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붙여주신 건데 아, 예, 그 정도의 쇼맨십이나 이건 다 애교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근거도 있습니다. 입당 날짜 예. 군대도 전입 순서 고참 순서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자 예. 지금 두 달쯤 뛰고 계시는데 네. 수도권 전망 대단히 야권 후보들에게는 어렵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중평입니다. 특히나 1대1 대결 구도가 돼도 좀 힘들 것으로 여겨져 왔던 분당 지역에서 야당 후보로, 제1야당 후보로 뛰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원래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약간 운도 따라야 저희가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캠프에 똘똘 뭉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해볼만한 승부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이사 가서 선거를 세 번쯤 치렀을 거예요. 아, 예, 두 번. 예. 총선 한 번, 대선 한 번 치렀던 것 같은데. 네네. 아, 저 단체장 선거도 있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 두 번 지금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성남시장. 예, 그렇습니다. 분당 갑 지역에서 처음 선거, 시장 선거 나왔을 때는 분당 갑에서는 크게 졌고, 네. 성남의 이른바 구시가지 쪽에서는 크게 이겨서 네. 고차이로 됐는데, 두 번째, 요번 재선 될 때는 분당 갑에서도 54%인가 얻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여당 후보를 상당히 여유있게 따돌려서 분당 예. 갑 쪽 주민들도 놀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분당이 꼭 야당 후보에게 어려운 곳이라는 통설은 저는 틀렸다는 것을 수치로 알고 있는 주민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렵다 아니다가 아니라 후보의 깜냥, 예. 그다음에 내놓는 공약 그리고 식견,
예. 그리고 정확한 정체성 이런 거를 정확히 판별하고 표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두 달 예.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기류를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험지입니까? 여기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결국은 이익투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익투표? 이익투표. 본인에게 네. 이익이 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는 거죠. 소속 정당이나 그래서, 이게 아니고 공약이나. 소속 정당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정책이에요? 네. 소속 정당이에요? 그 소속 정당이 취하는 정책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네. 주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네. 여러 가지 다 고려했을 때 소속 정당을 물론 고려하시겠지만 그래도 이현욱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네. 이재명 시장과 같이 지역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드린 그런 선택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 시장의 지명도나 인기가 꽤 높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쪽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 예. 페이스북에 보니까 서울대 로스쿨의 조국 교수가 우리 이 변호사 칭찬을 많이 하던데 원래 옛날부터 예. 서로 예뻐하고 잘 친한 선후배여서 그렇습니까? 뭐 예,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 교수님이 저희 그 참여연대 예.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예전에 뭐 사법감시센터 소장님도 하시고 예. 뭐 운영위 부위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임원으로 오래 활동하셨고요. 저도 이제 참여연대 활동을 15년이나 하다 보니까 예. 예, 익히 이제 그 뵙고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모셨죠. 그래서 요번에 네. 또 총선에 출마하면서 제가 후원회장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요. 몇 되지 않게 수락한 후원회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뻐하시나 그랬지. 예, 제가 좀 그 파리 학번 형들한테 많이 이쁨을 받습니다. 예. 형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다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한테 호소도 하고 전략 공천 이런 것도 발표하고 좀 상당한 변화를 주도하는 듯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예. 자기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후보로서 어떤 느낌이신지 한 40초간 시간 드릴까요? 일단 우리 당이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참 부응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셨는데요. 이번에 당이 좀 국민들의 눈높이 맞게 공천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좀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은 매우 안타깝지만 또 우리 당이 또 국민들이 선택을 받고 새로 또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또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함으로써 또 우리 당의 외연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요. 네. 예, 또 당이 바로 서야 또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 힘을 좀 제대로 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그동안의 그 오랜 관행 또는 전통처럼 되어버렸던 뭐 강남 등등등 어디는 어느 정당 어디는 뭐 이런 그 도식적인 그런 틀이 깨지는 예. 과정에 여러 후보들이 네. 기여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동의하신다면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선거 예. 임박해서 한번 연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조영선 민변의 변호사 그리고 이현익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공교롭게 두 분 다 변호사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국회 상황이 여러모로 관심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